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. 좋아, 그 거짓말이 왜 나온지 모르죠? 그 마누라가 이혼해 달라 그랬잖아. 그 전에 나온 노래가 뭐야? 만약에 마누라가 바람이 났나 봐. 왜냐면 조항조 씨가 얼굴이 잘생겼고 노래 잘하니까 여자가 줄 섰나 봐.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, 이게 나왔잖아.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많으니까 시동이 안 걸렸어, 집에 갔는데.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뒤지게 맞았어. 아침이 오면 너무 쪽팔려 이대로 도망갑니다 해갖고 이제 사나이 눈물이 나온 거 아니요.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, 만약에 조항조씨가 시동이 안 걸리니까 마누라가 바람이 났나 봐. 그러니까 조항조씨가 만약에 당신이 어떤 놈과 바람을 핀다면 짠 그래갖고 이제 만약에 그게 나왔네.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이혼을 해달라 그랬어. 조항조씨가 울면서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, 좋아했다는 그 말, 그러고 거짓말 그게 나왔잖아. 그 이혼 도장을 찍고 이제 가니까 저기 조항조 씨가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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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갖고 그 가지마 노래 나온 거요. 응, 근데 서로가 이제 찢어졌으니까 사랑 찾아 행복 찾아 그 노래 나왔지 안 나왔어? 응. 서로 찢어졌으니까 이제 서로 사랑을 찾고 행복 찾아서 사랑 찾아 행복 찾아 노래 나왔어. 그 다음에 나온 노래가 뭔지 아세요? 모르지? 정녕 그대는 나를 잊고 계십니까? 아직도 나는 그날 밤을 생각하고 있는데. 그래갖고 그 정녕이라는 노래가 나온 거예요. 이게 다 이게 조항조 씨가 그런 거 보면 각설이 새끼들 이런 거 저 만들어갖고 해는 새끼 하나도 없어. 무식한 새끼들 진짜요. 남 하는 거야, 따라나고. 나는 그래도 이런 거 만들어서 했잖아.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줘. 아, 난 부여야 와, 이런 거. 예쁘나, 박수. 중중해. 박수. 저 사모님이 나를 유심히 쳐다보는 거니까 관심이 있나 보다. 신랑도 내 쫓아오려나. 나는 저, 딴 거 없어. 여기. 쏟아진 밤빛을 헤치고 다음 창문이 역장사 앞에 아이스크림 빨고냐. 저 언니, 나 언니 저 신랑 있는데 다른 남자 먹으면 저는 언니 좋아하겠냐 그 남자가.
시작.